안녕하세요. 품어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우리 도함수의 활용인데, 도함수 활용.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지, 그치?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를 미분을 했다. 미분한 다음에 미분한 상태에서 도함수를 가지고서 얻어낼 정보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이리 와봐. 3차함수를 기본으로 했죠, 그쵸? 이런 3차함수의 기본에, y 플러스 fx인데, 이제 도함수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 이 참수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증가 0, 감소 0 증가, 증가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한다, 그렇죠? 이게 하얀색이 y 컬 fx고 노란색이 y 컬 f' x인데 이런 때 다 강의했던 거지, 그렇지? 자, 이때 우리가 알 건 두 가지죠. 요 y 컬 f' x를 가지고서 원함수에 관한 정보를 두 가지. 야, 도함수의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플러스인 지점, 이 지점을 살펴봤더니 원래 있던 함수는요 뭐하고 있습니까? 예, 증가하고 있죠. 이해 갔나? 다음에 도함수 미분한 놈의 함수값 f'x의 값이, 함수값이 음수일 때 살펴봤더니, 그때 음수일 때 살펴봤더니 x축 아랫부분에서는요 원함수는 당연히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접선의 길이가 이게 음수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해갔어? 요거 첫 번째 답에서 증가 감소에 관련된 어떤 함수에, 잘 들어, 증가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로 독해를 하는 거야. 이해갔죠? 증가 감소. 또는요 극대극소를 물어요. 극대극소, 극대극소, 요건 좀 나중에, 그쵸? 극대극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가져, 극대극소. 자, 도함수 f'x가 0이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대극소를 갖는다. 이건 좀 나중 이야기. 지금 이제 증가 감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요 얘기죠, 그쵸? 다시 한번 정리. f'x가 0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뭐야? 그건 증가죠. f'x가 0보다 작다? 당연히 뭐야? 해당 구간에서 원함수는 감소한다, 그쵸? 그런데 이 책에서도 좀 잘못 나와 있어요.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디테일한 부분만 좀 얘기하고 바로 문제 풀게. 디테일한 부분은 이거다. 예를 들어 봐. 이제 디테일한 부분, 여기 등호가 문제야. 등호가, 젠자, 등호, 이 등호가 문제지. 등호가, 그쵸? 등호가 문제야. 그래서 잘 정리해놓고 문제 풀러 갑니다. 봐, 이리 봐. 요것만 정리할게. 디테일하게 폐구간 AB로 잡아볼까?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언제요?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자, 폐구간 AB가 있습니다.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미분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 폐구간 AB에서요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자, 폐구간인데 여기서 딱 끊었으니까요 사실 이 점에 절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때의 미분에 관한 얘기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미분에 관한 이야기는요 A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의 오른쪽에서만, 이쪽의 오른쪽에서만, 이때 우미분 계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이, 우미분 계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때 B도 폐구간으로 닫아놨지만 이때는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 B점인 점에서의 좌미분 계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해. 어?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럴 때 F'X가 0보다 커나 같다면은요 이제 폐구간 AB에서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구간 내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버트 하나 주의합니다. 하나가 잘못 나와 있어요. 이 등호가 들어가려면 말이야, 이 등호는요 이렇게 써놔. 이건요 연속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 빼야 돼. 반드시 0이 되는 점에서요,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이산성이 보장이 돼야지만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폐구간 AB가 있는데 미분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하게 미분가는 증가하다 해서 0 되는 순간 다시 상수함수가 이루어져요.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다 미분 가능하게, 맞아요? 근데 이런 상태는 F'X가 0이 되면서 연속이 됐잖아. 이런 거는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이해갔으니까 봐, 정확히 정리해. 폐구간 AB에서 이때 연속 증가 감소를 묻고 있는데, 증가 감소를 묻는데 이때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설명했고, 그때
도함수 미분계수 이 도함수 값이요. 그 해당하는 요 지점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작거나 감소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이게 영한테 좀 디테일한 얘기를 써줘야 돼요. 이 등호는 언제만 가능한 거야? 연속일 땐 안 되고 이산성이 보장돼. 이건 가능한 거지. 이럴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가능해.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울어 0 됐다가 다시 또 증가. 0 됐다가 증가. 이건 가능하다. 이건 얼마든지. 이렇게 기울어 0 되는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반복돼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요 정리한 상태로 문제 풀러갑니다. 자, 문제 봅시다. 문제. 여기 이거 꼭 써놓고 지금 교재에 빠져 있는데 디테일하게 이거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참거짓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야 이거 증가한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알겠어요? 이거 0이 되는 점에서요? 뭐야? 연속성이 있으면 안 돼. 0 되는 점 연속성 상수함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걸 꼭 기억해둬라. 자, 문제는 다음 것 같아요.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문제는 쉬워요. 저것만 이해했으면. 그렇죠?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24x 마이너스 6 이것이 증가하는 구간이요? 알파베타래요. 폐구간 알파베타. 증가하는 구간 따지러 갑니다. 자, f'x는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물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도함수를 쳐다봐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3 좀 매줘서요. x제곱 플러스 얼마? 2x 마이너스 3, 8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마 3.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는 어떻게 해? 얘가 언제 0 되죠? 0 될 때가 중요하죠. 도함수가 0 될 때가 x가 마이너스 4일 때 0 되고 x가 2일 때 0 돼요. 그리고 여기 있던 도함수는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쉐렛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럼 원함수는요? 원함수는 봐, 감소형 증가형 감소.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함수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뭘 요구했어요? 폐구간 AB에서 뭐 한다고 지금요? 증가형 감소야. 예, 당연히 예, 증가겠죠. 증가하는 구간은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 그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됐어요? 따라서 f'x가 문제 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그때의 xm을 구하는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은 이런 거고. 어? 따라 마이너스 곱해준 다음에 x 불 4 x 마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의 범위는요 예,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가 돼서 요게 알파 요게 베타. 그렇죠? 따라서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인 건데 주목. 대충 넘어가지 말고 여기 있던 등호 부분. 등호 있던 등호. 등호가 왜 가능한 거야? 예, 여기 있던 3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데서는요 중간에 상수 함수 어? f'에서 0이 되는 연속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상수 함수가 아니니까 어? 딱 이렇게 상수 함수 f'에서 0이 되는 연속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죠. 이런 건 한 번씩 또는 뭐 두 번 세 번 나타나 상관이 없다고. 왜? 딱 한 번 나타나고 사라지니까. 알겠어요? 아 이거 잘못 얘기했다. 이게 아니죠. 0 되는 구간 요때 이야기네. 그치? 자 어쨌든 앞에 했던 것 얘기한 것 그대로 폐구간에서 이거 증가한다. 이때 증가한다 얘기할 수 있니? 얘기할 수 있죠. 왜요? 오른쪽에서부터 미분계수 값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미분하는 거 양수 시작됐으니까 여기 또 여기 2의 입장에선 디테일. 야, A 입장에서는요 우미분계수가 양수 시작한 거지. 어이, 이쪽 입장에서는요 좌미분계수가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는 폐구간 알파베타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등호분 신경 써가지고 정리해주길 바란다. 알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나머지는 다 쉬워요. 그냥 미분한 다음에 양수냐 음수냐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등호분만 조금 잘 정리해둬. 다음 문제. fx가 마이너스에 의해서 감소할 때 양수의 최대값이야. fx 봤더니 fx는 지금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었죠. f'x는요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 한 다음에 액제 마 여기까지 가능한데. 그쵸? 이때 이것이 감소할 때니까 어떻게 돼? 감소할 때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 들어가도 되겠지. 그치? 된다. 왜요?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그쵸? 자 따라서 이거 3 필요 없고요 액마일 액불일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요 예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지금 그래프는 이런 상태죠. 자 마이너스 1과 1일 때 0 되면서 아래로 볼록 이런 놈입니다. 누가? 잘 그려라. 잘 그려요. 네. 일단 도함수가 그런 놈이고 원함수는요 쉐레렛 쉐레렛 원함수는요 예, 증가형 감소형 증가 이런 놈이죠. 그렇죠? 됐어요. 먼저 요구했던 게 뭘 요구했어요? 지금 얘가 감소할 때 양수의 최대값인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 했어요. 그렇죠? 자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이때 다 감소 0일 때 기준으로 감소 감소 감소하죠. 감소하죠. 어디까지요?
마이너스라고 1까지 최대한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 양수의 최대값 얼마다? 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별거 없죠? 예. 다음 문제 볼까요? 예. 함수 fx가 이것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선 증가하고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봐. 여기 등호 잘 봐봐.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었구나. 1하고 3이 지금 경계선인데 1과 3에 다 등호가 다 들어가 있지. 그치? 요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문제 풀기 쉬워.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잘 정리해 두시라고. 봐요. 함수 fx가 있는데 fx는요. 3분의 1에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다음에 bx 플러스 한마디 이놈이 이런 상태죠. 잘 봐. 1하고 지금 얼마? 1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요. 1, 3 기준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될까? 이때 증가 감소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3차 미분한 2차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어요? 근데 요 경계선 부분을 좀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원함수는 당연히 증가하다 0 됐다가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생겨먹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봐. 이 그림 상태를 맞춰서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여기 1, 3 부분이죠? 자, 1의 왼쪽에서요. 좌미분계수는 지금 뭐야? 좌미분계수는 양이잖아. 양이니까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어. 어디까지? 1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왜? 1인 점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1의 절반 반띵 이 점에서 반띵 뻥치는 건데 이 해당 지점 점을 크게 그린 다음에 반띵한 다음에 여기 또 왼쪽에서 다가오는 우미분계수는 양수인 건 맞습니다. 1의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양수인 게 맞습니다. 1의 오른쪽 우미분계수는요 음수잖아. 이때부터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3의 좌미분계수는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구간 내에서 여기가 구간 내에서 여기 딱 반 나눠 놓고 봤을 때 3의 우미분계수는요 또 플러스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에 해당하는 지점이 등호가 들어간다. 왜? 여기서 경계선 쪽에서는요 뭐만 쳐다봐 주면 되는 거야. 해당 지점의 좌미분계수 다 쳐다봐 주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한 개구간 여기서는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거에 부분만 살펴주면 되기 때문에 이해갔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왜? 증가함수로서 미분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할 거를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경계선 지점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요거를 따져줘 가지고서 쳐다봐 주고 구간 내에서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이게 이 말이 들어가려면요 뭐가 보장돼야 돼? 연속적으로 0이 되면 안 된다고 f'x가 그걸 꼭 정리해 두시라고. 이해갔지? 자, 요 놈이 언제요? 예, 1하고 3일 때 요거에 요게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엥마 1, 엥마 3 이래야지만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2차 함수 날아다녀야 돼.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수도 있고요. 두근이 1과 3이니까 그렇지? 이거 이퀄 0에 두근이 1과 3이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된 놈이 어차피요 수학한 형태니까 2a가 예죠. 그렇죠?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b가 3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하면 좋겠다. 알겠어요? 별거 없으니까. 따라서 a 빼기 b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빼래요.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지? 마지막 문제. 자, 증가감소는 어차피 어떤 함수에 증가감소를 물었어요. 그 새끼는 무조건 미분해서 도함수를 쳐다봐 준다. 그때 0 되는 것, 요런 구간 경계선의 0 되는 지점, 여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요런 거 좀 주의하면 되겠어. 그렇죠? 마지막 문제. fx가 있는데 fx 또다시 3차 함수 나와 있네요. 2x의 3승 다음에 마이너스 6x제 플러스 ax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7. 이것이 감소하는 x의 범위를 잡아보래요. 그렇죠? 미분하면 돼. 증가 감소는 무조건 도함수 미분한 놈을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6x제 마이너스 12x 플러스 얼마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됐어요. 자, 요게 근데 감소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비사이라는 얘기는 와이 요놈이 이보다 작거나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되죠. 그죠? 왜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적으로 0 될 일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들어도 돼. 그래서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 상태라면 이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요게 수학한 형태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이 잘 들어. 요놈이 요렇게 됐기 때문에 경계선이 마이너스과 b보단 사이값 해가지고 작거나 같다인 범위, 즉 도함수가 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렇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쵸? 그 앞에 계수가 얼마 6이 있잖아. 그쵸? 6은 이 정도 붙여줘도 상관이 없겠죠. 됐어요? 수학은 형태니까. 그러니까 얘가 곧 얘라고. 그래야만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b 이걸 경계선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이해 같이 됐어요? 굿.
따라서 66 날려도 상관없겠고, 아 그냥 정리해 줄게. 액제 6액제죠 얘는요. 마이너스 b 플러스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bx로 정리가 되는데 6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b 6 있어요. 마이너스 6b요. 이것이 전부 다 작거나 같다. 수학은 형태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요 놈이 곧 요 놈이다. 그렇지? 이해 갔어? 따라서요. 6액제 맞춰놨고요. 마이너스 12x가 요 놈이어야 돼요. 요 놈이요. 플러스 6 1 마이너스 b랑 같아. 마이너스 12가라고 하는 x 창의 개수가 얘랑 같아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2고요. b는요 3 나오네. 그렇죠? b는 3. 다음에 b가 3이니까요. 36 뭐야? a값은 a가 요건데 b가 3이 36 18 a는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자, b는 3 a는 마이너스 18인데 뭘 물었습니까? 두 개를 더하래요. 더해준 말마다 마이너스 15가 정답. 이래도 좋겠고 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주목. 자,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해요. 사실은 봐요. 아까 앞서 문제도 얘기했었는데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두 근이 마이너스라고 b일 수밖에 없잖아. 그쵸? 쌤 말 이해가지? 0될 때 경계선이 마이너스가 b니까. 그쵸? 됐어요? 즉, 두 근이, 이거니까 근과 계수한 게 두 근의 합입니다. 마이너스 1과 b를 더해요. 두 근의 합은요? 쉐렛!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2인 걸 금방 알 수 있겠고. 두 근의 곱입니다. 두 근의 곱은요? 쉐렛! 6분의 a요. 이렇게 나와서 a, b가 얼마? b가 연이 3. b가 3이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8. 이렇게 구하는 게 산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더 간단하겠네. 그치? 됐어. 하여튼 경계선 되는 지점 0된 점 알아서 풀어 좋겠고 산수에 어차피 2차는 날아다녀야 되는 거니까. 돌아와서 자, 어떤 함수의 증가 감소를 물었다. 반드시 도함수를 살펴라.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지점이 증가 음인계 감소인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중요한 거는 0되는 지점에 대해서. 그쵸? 그때 폐구간으로 잡혀서 증가 감소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왜 그런 거야? 이런 경계선 쪽에서는요, 이쪽 A 입장에서는 A의, 뭐야? 우미분계수, 한쪽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B의, 이 B 입장에서 B의 좌미분계수, 한쪽밑에 얘기를 못하니까. 해당 지점, A, B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 증강함수를 논할 수 있냐? 논할 수 있죠. 왜요? 반쪽만 얘기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구간 내에 있는 반쪽, 반쪽. 다음에, 구간 내에서 0 되는 거, 이거 지면 빨간색 분이 빠져 있었었는데, 반드시, 요 말이 참이 되려면요, f'x가 얼마입니까? 0이 되는 점, 이것이 연속성이 되면 돼, 연속이면 되는데, 연속이면 안 된다는 걸 꼭 더 추가해 놔야 된다, 이거 알겠어요? 아까처럼 증가하다가 0,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반드시 0 되는 점에, 뭐야, 이산성. 따로따로 떨어지는 건 100번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즉, 증가하다가 0, 증가하다가 0, 증가하다 이런 건 상관없다고. 제 말 이해갔지? 요 두 가지만 정리해놓고 증강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요 깔끔히 문제와 더불어가지고 정리해두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